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시 후 주인공 청아로키 샤토 지배우님의 무대 인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진행자는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무대 인사 중에 퀴즈 이벤트 통해서 배우님의 친필 사인 포스터를 증정할 예정인데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로 포스터를 네, 재판매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개인 소장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정보 수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객분들은 꼭 좌석에 착석하셔서 네, 무대 인사 관람 부탁드리고요. 배우님 지금 2박 3일 일정 하시고 오늘 네, 이렇게 무대 인사 진행하시고 바로 일본 출국하실 예정이어가지고 네, 좀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도록 무대 인사 하는 동안 호응 많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님 입장하실 때 큰 박수랑 환호로 네, 환영 부탁드립니다.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토 사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今日は皆さんお越し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短い 時間ですが最後まで楽しんでいてください。 오늘 이렇게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예, 끝까지 함께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この映画は釜山国際映画祭でも上映されまして、その時すごくたくさんの拍手をいただいて、早く韓国の方に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いたので、この日は迎えられて本当に嬉しいです。皆さん韓国の皆さん本当にすごくダイレクトにこう感情が伝わってくるぐらい距離感が近いというか、なので すごく毎回嬉しい気持ちです。今日も最後まで僕も楽しんでいければと思っています。 오늘 보신 이 작품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이제 그 상영이 돼서 이제 많은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또 그때에서 아 빨리 한국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날을 맞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분들에서 만난 소감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께서는 정말 그 감정이 저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다가올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 거리감이 아주 좀 가까웠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내다 갑니다. 오늘 끝까지 저도 이 자리 끝까지 함께 잘 즐기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短い時間でしたけど、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40を過ぎてこんなにキャンペーンに来てもらえるのですごく充実した2日間でした。もし映画が気に入っていただけたら、皆さん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さん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나와서 참 기뻤습니다. 예, 그 마흔이 넘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좀 화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참 오랜만에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아, 참 얄찬 예, 이틀을 지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 보시고서 마음에 드셨다면은 예, 여러분들 많이 더 입점 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